네,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 뵙게 됐습니다. LCL 캡틴 이종욱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. 리드오프에 있을 때 굉장히 타율이 좋았는데 타순 변경에 따라서 좀 플레이의 차이가 있나요? 아니요,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타격감이 좋아질 때 이번 타순으로 와서 이렇게 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. 뭐 타순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. 타순에 관계없이 우연히 또 이렇게 들어맞았던 그런 거네요. 예, 제 느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전에 있을 때는 퍼즐 플레이도 굉장히 유명하셨는데요.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혹시 뭐 이렇게 체력적인 부담이 의미는 건지 이유가 따로 있나요? 아니요, 뭐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데 뭐 그런 수비 나갔을 때 그런 포즈도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또 워낙 저희 체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뛰어도 점수 많이 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뛸 수 있는 주자들도 많이 좀 자제하고 있어요. 그러면 NC 후배 선수들을 보면 뭐 김준환 선수나 박민우 선수나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. 그런 후배 선수들에게 뭐 이렇게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전해주는 편이신가요? 뭐 지금 뭐 야구 쪽으로 제가 얘기 좀 많이 했어요. 제가 그냥 야구장에서 뛰는 모습,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혹시 캡틴으로서 좋은 점도 많겠지만 혹시 내가 캡틴이라서 이런 건 좀 힘들다는 고충 같은 건 있으신가요?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개인 경기도 중요하지만 팀이 제일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팀 성적에 따라 제 기분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오래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미래를 좀 안 내다본 것 같아요. 그냥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냥 앞을 보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.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앞선 걱정보다는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제 화면을 보니까 수염을도 기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연정이 좀 길어가지고 네. 아 그럼 따로 이렇게 멋을 위해서 기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? 아 그럼요. 연정을 좀 구연전을 갔다 온 거라서 관리를 못했네요. 네, 저희 한만정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. 이종욱 선수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기르고 있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위원님 원정을 오래 가시는 바람에 관리를 못했다고 하십니다. 네. 내심 들르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들으려 했는데 집에 가니까 딸이 자르다니 했습니다. 그렇군요. 반응이 크게 좋지 않았네요. 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종욱 선수를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뭐 저희 대시대에서 지금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요. 아직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위치에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팬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주세요. 마지막에 같이 응원해주세요. 네, 앞으로도 캡틴으로서 더욱더 활약할 수 있는 이종욱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